너무 덥다. 너무 덥다. 꽃다발 선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Happy birthday to the most amazing lady boss, Michelle De Guzman Choi. May your special day be as fabulous as you. Icon later. Hugs and kisses from your team and the staff. Again, happy, happy birthday. I didn't know what to do.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Wow, the manager is ready. I'm surprised. You didn't get a customer? No, it's not. You didn't get a customer? You didn't get a customer. Ready? Yes, I'm ready. Your first time? Yes. Really? You don't like it, right? Oh, it's okay. This one. But you never give them. 아꼬? 아꼬는 언니 캐시지. 윤희의 펌프를 처음 해봐요. 처음 하는 윤희의 펌프. 이 펌프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우라시를 처음 들어서면서 펌프가 진짜 그때 한창 유행이었는데 집에서도 펌프하고 그랬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오 맞았어. 맞았어. 오 맞았어. 맞았어. 윤희 다이어트도 내가 좋다. 엄마랑 둘이 다이어트 해라. 집에 하나 사줘야겠다 이거. 한국에 이거 혹시 판매하나? 두더지를 잡자. 빨리 윤희 빨리 빨리 파스터 스트롱 스트롱 빨리. 잘하네. 예전에는 울었거든요. 윤희가 집어넣는데 자꾸 나오니까 성질이 났는지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울고 잘하네. 뭐야? 올레디? 윤희야 미안해 돈 없어. 올레디 아 씨 돈 없다. 가자 그냥 가자. 돈 없어 아빠 돈 없어. 네. 예스터데이 봐. 세부 퍼시피 이메일 올레디. 아 오케이. I'll show you. 올레디. Last night but again. 저스 캔슬 날라 오케라. 누구인도 간사? 어플로 봐 이봐. 캔슬 오케라. Then you going to pay 날랑 again? 어 another pay 날랑. 어플로 봐 캔슬 파시브 이봐. 알콩 다 가져. 야 예. 아 진짜 힘들다. So that I need another book ticket 이봐. Not another book. 이 맞다. 아 진짜. You pay in cash 날랑. Yeah, I will go to save office. Yeah, okay. Just cancel the please card, but upload.
이놈의 카드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 블랙카드만 뭐하냐고. 블랙카드만 뭐하냐. 진짜 카드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세부퍼시픽이 문제인 건지 참. 아, 여기 은행 잠깐 왔습니다. 또 어제도 왔었고요. 사실은 어제도 하루 왼쪽에 은행에 있다가 갔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에요. 8주년이라 전에 생일도 밥 먹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서 이번 결혼기념일을 좀 특별하게 진행하고자 제 와이프랑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여행지는 싱가포르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윤회를 놔두고 가기로 했고, 와이프랑 저랑 단둘이서 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하는 취지로 결혼기념일 명목도 있고 해서 어제 티켓을 끊었어요. 사실 근데 끊고 나서 몰랐는데 사이트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니 자꾸 페이가 안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문자가 오고 메일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이메일로 이 티켓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페이가 안 됐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오길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와서 혹시 카드 결제로 했는데 이게 결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물어봤는데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승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퍼시픽 전화가 안 돼서 메시지로 힘들게 힘들게 연결을 해서 여기 은행 직원이랑 해서 대화를 했어요. 이메일로 받았던 이 티켓이랑 영수증 자료 첨부해서 세부퍼시픽에 보내는데 답변을 바로 안 해주고 저녁에 이거 토대로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해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 보니까 페이가 안 됐고 그냥 예약만 된 거고 탑승 날 공항에서 페이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메일이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카드사에서는 승인이 이미 났다고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와서 취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승인 취소를 하려고 해요. 지금 직원이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해도 되지만 제가 하면은 이게 전화가 안 돼요. 전화 자체가 안 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티켓 하나 끊기도 참 힘듭니다. 힘들어. 이거 승인 취소하고 차라리 에이전트 가서 그냥 티켓팅을 하려고요. 신용카드는 이제 절대 사용 안 할 거고 어차피 체크카드도 있고 해서 그냥 체크카드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신용카드 진짜 머리 난다. 전에도 왓슨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왓슨이랑 이거 지금 결제된 거랑 해서 청구가 되면은 다시 그때 일이 사단이 좀 날 것 같고. 그럼 이거 히어 봐. 세부퍼시픽 해브 로빈슨 몰? 아 already close. So, 언니 막탄 에어포트? 와, 참. 에어포트까지. 예, 어젯밤에 왔던 메일입니다. 아, 참. 아, 티켓팅 한 거. 카드 취소를 여기 세부퍼시픽 공항에서 승인 취소를 해줘야지 결제 취소가 된다고 해서 오피스를 찾다가 오피스가 여기 막탄 공항에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 곳 공항까지 손수 또 왔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해. 국내선 공항에 왔습니다. 국내선 공항에 이 안쪽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많이 생겼네요. 좋아졌다 많이. 세부퍼시픽이 어딨나. 제가 지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당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니어트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못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Excuse? Can I buy mask? 몰라? 야, 마스크를 또 어디서 사야 돼?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는데 무슨 마스크 착용해야 돼? 아, 어쨌든 쓰라니까 사야죠, 뭐. 아, 근데 살 곳이 없네. 약국이다. 약국은 있겠지? Hello? Can I buy mask? One piece? 50 for 5 pieces. 마스크 사고 이제 다시 가고 있어요. I have a booking already yesterday. And I have a mail by here. Can you check? It's ticket, Diva? I'm thinking about this one, but ticket. And then after that, I go back complain to there about several possibility. And then last night, I received this one.
We inform you that the forward transfer is done. So your card was, you were deducted. The amount will be back to your card, but you are advised to pay again. But I will go to bank today. And they asked by asking the they said but already approved. But how to do? I need to cancel here so that I will come here. But how to do? It's a process online already. The system is very sensitive. How long? I'm not sure with that. I can see here it will be back to your card. Charge back. It will be back to the card holder. It will take. I don't know. Actually, I cannot believe too many times I heard about someone about two times paid like this. I'm not sure if you need to pay that or not. Just confirm it with the bank. Or you can still use this one, but you need to pay the same amount here. And this is check. The card was declined and there's a status of charge back. Return, yeah. Okay. I can processing here now. I could accept the payment since think about say you need to cancel this one and then another book again because if not like that maybe two times about payment. No, probably just credit card if you use and after 1 month I can know about right this one paid or not yet paid the bar, you understand? So after 1 month I go checking and then if this one already deduct how to do I go come back again. No. Just check with your statement of account if there's an amount. I mean by if no return, but how to call come back again? No need to come. You could also chat with our live agents through Messenger to check. So maybe how long return? Normally it will take 2 months. 2 months? It depends on the processing with the bank. To the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또 그래서 현금으로 냅니다. So, in case what we did, she also said my situation. 티켓팅은 하고 나왔고요. 물론 현금을 주고 티켓팅을 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뭔가 이 찝찝한 이 마음은 뭘까요? 전에 카드 결제한 게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써 있긴 해요. 근데 저게 과연 진짜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두 달 후에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필리핀상 걱정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혹시라도 제가 까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죄송하지만 기억을 해주셨다가 두 달 후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여행도 가기 전에 이 찝찝한 이 기분 어쩔 거야. 어쨌든 티켓은 샀으니까 가야 되고 기분 좋게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후에 지켜봐 주시고요. 기억해 주세요. 와, 결혼기념일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 좋은 남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말고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이렇게 진짜 대화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이렇게 제 와이프가 윤혜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도 양치질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이렇게 스케줄을 써놨어요. 스케줄 다 써놨습니다. 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혜가 수업도 있고 해서 못 갑니다. 오랜만에 와이프랑 단둘이서 오붓하게 좀 보내보려고 가고요. 대신에 장모님이 여기 와서 생활하실 거예요. 아우, 저 이제 공항 가는데 형님이 또 데리러 왔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편하게 가네, 맨날. 편하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 어디가? 코리아. 코리아 카잔. 좋아? We are first time, 디바? With out, 윤혜? 어. Yes, international, first time. 약간 신혼 분위기 나는 것 같아. 왜? 어. Second baby, okay? 싫어. 아니 윤혜, 언니 베이비 윤혜. 네, 저희 둘째 가지러 갑니다. 저희 둘째 가지러 원전 나갑니다. 여행 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 역시 공항 오는 날은 항상 기뻐. 와, 막탄 공항은 나소 비기라 베리 이지 투 파인드 디바. 인천은 베리 비기라서 찾기가 힘든데 일단 ABC가 끝이야. 바로네? 야. 사람도 없고 싱가포르 가는 사람이 없나 보다. 트러블 인슈런스? 응.
Before we paid, what's there, ma'am? You paid already a travel tax. 오, 이렇게 내라는 게 많아. 저 직원 모르나 봐, 잘. 뭐가 또 문제 있는 건가요? 필리핀 사람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 내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온라인으로 내면은 좀 저렴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 작성하고 있는데 30분째 이러고 있어요. 계속 오류 같아가지고. 저거 왜 안 되냐? 에터디오. 생년월일 작성하는 날이 있어서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요. 미치겠네. What happened? Already?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무슨 아프리카냐 이렇게 안. 오 됐다. 오 350페소네. 어 컨티뉴. 이 와중에 고양이는 귀엽네. 네. 아 뭐야 소리 about this. 일단 이 back 날라. 오케이. 오케이. Success. 이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미 안 오면? 이책도 이모. 아 오늘 제 와이프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윤회도 챙기고 저희 짐도 챙기고 그러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장모님 집으로 초대해서 계시냐고 집 청소까지 또 하느냐고 잠도 못 자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려요. Where? 21. 히얼이네? 아 업스테어리 아니고 히얼. 위를 2층으로 어디로 가라고 이거. 2층이 없잖아. 일로 가라는 거잖아. 헤디? 어 헤디. 아 자꾸 여기다 저 반대편으로 하라니까 자꾸 왜 내 앞길을 막니? 아 이놈의 세오퍼시픽 오나월 딜레이야. Always delays on the city. 아 진짜 이거 세오퍼시픽 진짜 문제 많아 저거 어떡하냐? Why Seopacific? 갚아야지. 컴백하자. 아 히어 노스담 부생끼리 혼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같이 가. 돈 좀 더 줘서 앞자리 예약했는데 자리가 엄청 넓어요. 다리를 쭉 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식사도 미리 예약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게 뭘까? 아, 아도보도 있는데? 위에 치킨 원, 아도보가 하나. No, we ordered one adobo and one charshu for you and then one adobo and one charshu. 좋아, 좋아? Yes, yes. 아닌데? We ordered it. 진짜로? Yes. Can I get later? Yes, okay. 고향에서 폭식하게 생겼네. Yes, I'm thinking chicken. One chicken and one adobo, but we order yes. two chicken and two adobo. Yes. Okay. 졸지에 회식하게 생겼어요, 우리. Why? 아. 맛있어? 맛있네? 이거 먹고 또 먹어야 돼, 우리. 와, 황당하네. 너 분명 하나 시켰는데 하나씩 오 치킨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 배불러 배불러지 또 먹어야 돼 우리 일부러 두 개씩 시켰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도착하기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제 와이프는 안 먹는데요 하나만 지금 먹을까 합니다 밖에 가지고 나가면 맛이 없어요 사실 비행기 맛이라고 맛없어도 맛있는 게 맛있거든요 아 나 진짜 비행기에서 이렇게 먹으면 처음이네 공항에서 두 끼 먹습니다 요번에는 소고기예요 짠 맛있겠다 Hungry? No, not hungry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나갑니다 First menu and welcome to Singapore everyone Good morning 열렸다 아 싱가포르 공기 맛있는구나 오 공항이 고급진데 좋다 디바 싱가포르 공항도 엄청 넓네요 와이 윤회대 입고 왔으면은 까뽀이 타이얼 라이스 윤회대 입고 왔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지금 저희도 힘든데 어 엄청나게 기네 여기 싱가포르이 필리핀 시간이랑 똑같더라고요 오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똑같이 오토마틱이네 일단 택시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100달러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돈이 돈 같지가 않네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돈이 아이 체인지 원원들에 달라 루사이크 베리 스모 그치 아 기분 나쁘게 왜 우리 먼저 내보내지? 주소 있는데
우린 주유도 안 세우고 그냥 보내는데?